안녕하세요. 주식구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네마스터 최근에 변동폭이 좀 심한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경호님께서 후견인 서포터즈를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네마스터 재무를 한번 보면은 8,820원으로 지금 오늘 7%대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장중에 제가 캡처한 거라서 현실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시가총액은 1,1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매출을 보시면은 증가를 하다가 다시금 감소하고 여기서부터 적자폭이 확연하게 늘어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지 봤더니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분기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폭이 커지면서 이 부분이 아 그럼 회사의 경쟁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원가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매출액이 계속 줄게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하는 회사들은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는 거를 갖다가 반증을 하는 걸요 재무제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안 좋아지고요. 그죠? 당좌 비율 자체도 보면은 여기 2,400%에서 900%까지 확실하게 한50% 정도 줄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퍼는 완전 마이너스로 가버렸죠. BPS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올라가긴 했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 그죠? PBR 보세요. PBR 보면은 11배예요. 이런 것들은 PBR 아시는 분들은 절대 살 수가 없는 종목이죠. 자, 키네마스터는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영상 편집기예요. 그것도 이제 모바일에서 하는 동영상 편집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용이성이 좋다. 왜냐면은 편집을 하려면 일단 노트북이나 고사양의 이제 랩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거를 하고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핸드폰으로 이제 편집을 할수 있고 그 편집조차도 좀 간단하다. 간단하고 퀄리티가 높다는 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려 1억 다운로드 이상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가가 한동안 엄청나게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별점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죠? 자, 키네마스터 이 쿼터에 이제 그 영업손실이 45억 원이다. 전년 대비해서 615%나 물어늘었어요. 이 정도면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영업손실이 444억 7천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매출액은 58억인데 같은 기간에 16%가 줄었다. 주요 매출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동영상 편집에 키네마스터 요거 하나랑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 요거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비중이 거의 한 85대 1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요 동영상 편집앱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매출액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동영상 편집앱 키네마스터의 경우에는 구독과 광고 매출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러면 구독이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 광고 매출이 주가 되는 건데 구독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가격 단가가 맞아야지 사람들이 할 거고 그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쓰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일단 표면에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로 비교를 했을 때 경쟁사인 틱톡을 갖다가 엄청나게 유튜브가 견제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틱톡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광고가 이쪽으로 다 거의 쏠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튜브가 쇼츠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틱톡을 갖다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틱톡을 제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직원 등의 현황을 보면은 약간 좀 인원이 많죠. 거의 보면은 이게 적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07명 정도가 이렇게 회사에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집 부분에 이제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뭐 IT 쪽에는 좀 많긴 한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임원의 보수 현황도 아우 상당히 비싸요. 그죠? 이렇게 높은 보수를 주면서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임원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거죠. 이 정도면은 다른 회사들 뭐 일반적인 회사 보면은 많이 받아도 한 5천 요 정도 선인데 1억 3,800이면 적자 회사 치고는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동영상 편집기로 구글 플레이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유컷이란 것이 이제 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키네마스터가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편집성이 있었겠지만 지금 와서는 아무리 봐도 경쟁력이 낮아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 평점 자체도 4.1이고 4.9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선택의 폭이 이제 넓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키네마스터는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앱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좀 버거워지네요. 편집은 쉬워서 좋았는데 내보내려고 하니까 많이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시스템 자체를 좀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인원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큰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배경 말고 불투명한 배경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편집 프로그램이 프리미어 프로에 비하면은, 이거는 진짜 상당히 좀 경쟁력 자체가 많이 밀리겠죠, 그죠? 그래서, 아, 갈수록 이게 모바일 쪽에는 또 간단한 맵, 경쟁 웹들이 들어오고, 요거는 또, 그, 랩탑 쪽에서는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프리미어 프로를 갖다 이길 수 없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부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 단기 손익 공정 가치 금융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요거를 보면은 반영이 된 게 적자폭이 이렇게 두 당 순이익으로 엄청나게 반영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도 거의 한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한 50배 정도 손실을 보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구나. 자, 금융부채 내역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전환우선주 부채로 되어 있어요. 전환우선주 부채가 뭐냐면은 그 전환사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환사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요게 주식인데 사채 대신에 주식인데 대신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나중에 주식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으로. 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은 우선주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선주와 주식의 차이가 뭐냐면, 우선주는 그 나중에 현물 배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뭐 파산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런데 권리는 없죠. 뭐 어떤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나중에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대신에 주식은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권리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 우선주 부채가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주주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돈으로 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부채로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로 계산을 해놓는 거. 이 회사가 뭐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갈팡질팡한다는 얘기겠죠. 자 대표이사가 또 변경이 됐어요. 이밀택이라는 분. 이밀택이란 분인데 이게 이 분이 이제 부고로 돌아가 있어요. 부고로. 그래서 회사 자체가 지금 어떤 방향성을 띄고 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대표이사가 돌아가시면서부터 부사장님이 직무대행을 역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회사의 방향성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세부 변동 내역을 보시면은 장애 매수로 그 솔본이라는 최대 주주가 그 특수관계자 있던 솔본 인베스트와 포커스 신문사의 지분을 사면서 조금 더 폭을 넓혔습니다. 근데 이게 매입 단가가 9,230원이에요. 원래는 회사에 이제 회사가 별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경영권 자체를 포기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래에 있는 애들 거를 갖다가 지주회사에서 매수를 해버렸죠. 그러면 지주회사의 경영권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구독과 광고 매출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게 단가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원래는 4,500원 정도였단 말이죠. 4,500원 정도였는데 9월 1일부터 3배를 올렸어요. 3배를. 3배를 올렸으면 이게 프리미어 프로가 지금 거의 한 2만원대거든요. 2만원에서 15,000원이면 5,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시스템 자체가 프리미어 프로가 그 해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거기다 여기는 뭐 학생 할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유입 자체를 갖다가 여기로 가져갈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런 모바일을 갖다가 모바일로 편집을 하는 키네마스터라는 걸 누가 15만원을 주고 쓰느냐. 그죠? 이 부분이 가장 큰 그 적자의 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4,500원일 때도 이게 점점 쓰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광고 수익 자체가 줄어들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출이 적자로 변한 건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솔본에서 지금 모든 주식수를 갖다 늘리는 이유 그리고 평당가가 9,230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보다 더 높게 매수를 한 이유는 아마 인수합병에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기존에는 그 이밀택이랑 아까 그분이랑 이제 서로 마찰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고 아마 솔본 마름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M&A식으로 준비를 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솔본 아시죠? 재벌집 아들에서 나온 기술, 새로운 기술 투자했던 회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키네마스트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어마어마하죠. 이게
2020년도에 이렇게 6만 얼마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보면은 만 원대, 8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8천 원까지. 이렇게 되는 거라면 지금 고점에서 봤을 때 거의 한 마이너스 80% 이상 하락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종목일수록 지금 M&A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낌이 오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그런 편집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기대치를 갖다 엄청나게 반영을 했고, 중간중간에 뭐 스위스 크레딧 이런 회사들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 경쟁력 자체를 지키지 못하면서 후발주자들한테 밀려버리니까 이렇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뭐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가격대를 맞춰서라도, M&A를 시켜버리자. 이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계속 등락이 나오는 겁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계속 올려지는 모습 보이죠. 단순하게 이거를 차이가 보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뭔가가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대표이사의 부고 이후에 진행이 된 것이니까, 대표이사라 원래 있었던 솔본이랑 마찰이 있었던 부분, 원래 솔본에 있던 사람이 대표 여기 나와서 따로 차려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방향성 자체가 약간 엇갈렸던 부분이 이제 M&A로 몰려가면서 진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죠. 탑업인 주식 취득 뭐 이런 쪽으로 나올 확률이 이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그 아시다시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모바일 플랫폼을 갖다 계속 끌고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다른 회사에다가 인수를 시켜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갖다 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뭐 나쁘지 않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을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어쨌거나 오늘은 뭐 종목 마무리가 매수 추천으로 진행이 됐는데, 항상 조심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면은 크게 먹으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그리고 단타 대응 짧게 짧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